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LA 근처에서 낚시 가게를 하고 있는 강원도 촌 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산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삼을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미국 산삼은 한국 산삼하고 종류는 틀리대요. 미국 식물위원회 ABC는요, 연구 자료를 냈는데요. 미국 산삼 사포닌, 그러니까 그 진세노이드, 그 함유량이 1.1%인데 한국삼은 0.59%에 비해 2배가량 높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네요. 그치만 미국 산삼하고 한국 산삼하고 둘 다 이렇게 먹어보고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단정 지을 수 없대요. 산삼은 많은 사람들이 만병통치 건강식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치만 사람의 그 병 뭐 이런 증상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산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요, 간 기능 회복도 해주고, 그리고 피로 회복, 그리고 당뇨 조절, 그리고 비만 및 동맥경화 방지, 그리고 간세포 증식, 간 기능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도 해준대요. 와, 대박. 그리고 항암 및 면역력 증강도 해주고요, 기억력 강화랑 또 치매 예방,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도 해준대요. 이야, 진짜 좋네요. 항암제 및 항암제 내성 억제 기능도 있고, 면역력도 증강해주고, 간도 보호해주고, 골수세포 생성 촉진도 해주고. 와,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지질과 산화 억제도 해주고요. 뇌신경 세포 진통작용도 주고요. 그리고 알코올 해독도 해주고, 염증 치료도 해주고, 단백질 및 지질 합성 촉진도 해주고, 부신 피질 호르몬 분비 촉진 작용도 해준대네요. 와, 대박. 산삼은 기사회생의 명약으로 빡숨을 이렇게 거두는 환자가요, 산삼을 먹고 다시 살아나서 수십 년을 살았다는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대요. 와. 그리고 또 산삼을 먹고 당뇨병, 성병, 아편 중독, 고혈압, 간경화, 각종 암을 고쳤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복용 후에 눈이 밝아져서 안경을 쓰던 사람이 벗은 경우도 허다하다고 그러네요. 오 마이 갓, 나도 필요하네 이거. 산삼을 섭취하면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대요. 명현작용으로 부르는 일종의 치료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술에 취한 듯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몸에 후끈거리는 또 화기가 올라오거나 가볍게 인사불성 증세를 겪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거나 깊은 잠을 잘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중에 뿡 뜬 기분을 받거나 과거에 경험했던 통증이나 질병이 재발하나 상쾌함이 또 동반되는 뭐 그런 다양한 이렇게 증세가 사람마다 다 틀리게 나타날 수 있다네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능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대요. 고열 증세가 나타나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구토가 나거나 어지러움증, 그리고 코피를 흘리게 되거나 두통도 오고 이렇게 설사가 계속 나면요, 복용을 금지해야 된대요. 먹지 말래요, 더 이상.
이렇게 사람마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다 틀리니까 잘 알아보고 자기한테 산삼이 잘 맞는지 잘 보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산삼으로 이렇게 술도 담아 먹고 또 청도 담아 먹고 이렇게 먹는 그런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화장품 분야도 지금 많이 연구해서 화장품들이 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약 분야에도 그 약 산삼의 효과를 최대한 이용해서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천연물 신약을 연구 개발 중이래요. 우와,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많은 좋은 화장품 그리고 약 같은 것들이 산삼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 많이 출시될 것 같아요. 다만 허위 과대 광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죠? 아틀란타 자사모 회원이신 케빈님이랑 벤자님이 보내주신 그 산삼 소개요. 그 산삼 설명서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산삼을 세척하는 법, 그리고 산삼을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꿀에 절여서 먹는 법, 그리고 산삼주를 담그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틀란타 자사모 벤장님 그리고 회원 케빈님 그 덕분에 저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산삼을 많이 받아서 꿀에도 절여보고 산삼주도 담가보고 그리고 생으로도 먹어봤어요. 아 진짜 호강했네. 그리고 맥스청님 저렴하게 잘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먼저 산삼을 받으면요 이제 깨끗하게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세척법이 그 물호수 있잖아요. 굉장히 센 수압이 센 물호수 그걸로 소쿠리에 이제 산삼을 담고 그 물 굉장히 센 수압이 된 그 호수로 막 이렇게 씻으니까 거기에 묻은 흙 뭐 이런 이물질들이 막 너무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수압 센 걸로 막 닦아준 다음에 그래도 깨끗하게 잘 이렇게 안 닦인 부분은요, 칫솔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렇게 닦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물기를 말려준 다음에 저는 그 키친타월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놓고 물기를 다 걷어줬어요. 생으로 드실 분들은요, 그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물기를 말려준 다음에 지퍼백에 넣고 그 젖은 그 페이퍼 타월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덮고 냉장 보관하면 2, 3개월 정도 냉장 보관이 가능하대요. 그렇게 냉장 보관하고 생으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삼을 씻을 때 물에 장기간 담가두면 뿌리에서부터 변색이 오면서 썩을 수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담가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세척해야지 거기에 뭐 흙이나 이런 세균들 때문에 혹시 뭐 이렇게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니까 정말 깨끗하게 잘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삼으로 드시는 분들은요, 처음 드시는 분은 아침 식사 전이나 후에 새끼손가락 우리 이렇게 세 마디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마디 정도씩 이렇게 드셔보시래요. 근데 첫날 드시고 괜찮으면 둘째 날부터는 새끼손가락 두 마디 정도씩 양을 해서 장기간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된대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전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식후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열이 많은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드셔보시라고 하네요. 저녁에 드시면 정신이 맑아져서 이렇게 잠자는데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대요. 수험생들한테는 정신이 맑아지니까 학습 효과가 증대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행, 등산, 골프 등 큰 노동이 예상되는 날은 좀 더 양을 늘려서 드셔보시면 피로를 확 줄여준대요. 그리고 뇌두 있잖아요. 산삼 꼭다리 맨 위에 꼭지 부분은
독소가 있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떼내어서 다 잘 말린 다음에 삼계탕 같은 데 넣어서 끓여서 드시래요. 꿀에 절여서 먹을 때는요, 칼로 슬라이스를 이렇게 낸 다음에 산삼이 잠길 정도로 꿀을 넣어서 생삼 먹는 양만큼 먹으면 된대요. 그리고 칼로 잘게 이렇게 슬라이스 낸 그 산삼을 믹서기에 적당히 갈아서 꿀을 섞어서 생삼 먹는 양만큼 차로도 마시면 너무너무 좋다고 하네요. 근데 자르거나 분쇄할 때 산삼이 쇠에 닿으면 사포닌이 손상된다고 많이들 그런데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조금 살짝 갈아서 먹으면 차로 마셔도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쇠다 하면 안 좋으니까 통째로 드시는 게 최고 좋을 것 같다고 많이들 그러신데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술에 담을 때는 소주, 24도 소주 있잖아요. 그거 1.75리터에 산삼 4뿌리, 엄지손가락 크기 기준으로 한 4뿌리 정도 넣으면 6개월 후부터 개봉해서 드셔도 된대요. 그리고 보드카 40도짜리 있잖아요. 그거 1.75리터에 똑같이 산삼 한 4뿌리 정도 엄지손가락 크기 기준으로 그렇게 넣고 담으면 보드카에 담았을 때는 3개월 후부터 개봉해서 드셔도 된대요. 산삼은 달여서 탕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네요. 깨끗이 씻은 산삼 한 뿌리당 종이컵 두 컵 정도의 물을 부어서 82도의 그 미불로 대략 한 12시간 정도 달여서 드시면 좋대요. 삶을 달일 때는 달이는 용기가 쇠그리시면 안 된대요. 그걸 피하고 그리고 그 슬로우 쿠커 있잖아요. 거기다 달이면 좋겠네요. 탕을 드시기 앞전에는 식사를 조금만 하시고요. 식후 2시간 후에 이렇게 마시면 된대요. 그리고 산삼을 생으로 드실 때 너무 써서 드시기가 조금 힘드시면 자연산 꿀에 찍어서 드셔도 참 좋대요. 산삼을 생으로 드시면 속이 은근히 아린듯 쓰리고 달인물을 드시면 꽉 찬듯 속이 따뜻해진대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반나절 정도 지속된대네요. 서서히 힘은 풀리면서 점차 기운이 떨어지고 힘도 빠지면서 서서히 졸음이 온대요. 그래서 사회활동이나 운전을 하시는 분은 가급적 저녁 때 드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삼을 드시면 나타나는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산삼을 드시면 편안해진대요. 그러니까 혹시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드시는 걸 중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산부나 3세 미만의 아이는 안 먹는 게 좋고요.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녹두 음식과 무 그리고 보약 드실 때 피하라는 음식은 다 피해주는 게 좋대요. 그리고 드시고 난 후 무리한 운동이나 무리한 음주는 피해달래요. 그리고 산삼, 야생삼, 장래삼 모두 드시는 방법은 똑같다고 하네요. 우리도 우리 신랑이 뭐 열이 많아서 못 먹는다 막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웠는데요. 요번에 이렇게 꿀에도 재고 또 산삼주도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작용인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먹는 걸 중단하면 되겠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